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8일 폐장일입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증시가 폐장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가열차게 달려왔고, 이 폐장하는 순간 방송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방송을 열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2017년도에는 참 좋았던 장이었다면 2018년도는 많이 힘든 분들 많은 그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1년 동안 여러가지 부침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올해의 시장이 30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상당히 참 감회들이 새롭고요. 닥터K가 방송은 작년 2월 18일부터 했습니다만, 올해 7월 달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고 2000명을 또 저번 달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많은 친구, 동생, 형님, 누나 여러가지 주식 같이 하는 그런 가족들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1년이었다, 그렇게 전 판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일 상황 잠깐 먼저 체크하자면요, 미국이 폭락 이후에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1.1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8%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0.74% 상승. 독일은 마이너스 2.37% 하락 했습니다만, 급락 이후에 급등, 그리고 초반에 밀리던 거 그대로 또 땡겨 올리면서 미국은 그나마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 급등을 이제 지금 시연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럽은 아직 좋지 않고 중국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0.50% 지금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니케이도 현재 마이너스 0.36%로 급락 이후에 반등 시도는 오고 있으나 그냥 그만그만하게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현재 1116원대로 박스권 하단 부위로 이제 처지고 있으니까 별로 큰 걱정 없을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0.077% 상승, 코스닥도 1.15% 상승 진행 중입니다. 자, 현재 해외 선물은 다우존스 마이너스 0.06, 나스닥 마이너스 0.11이니까 해외 선물로는 큰 영향 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계 증시가 그렇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크게 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진정 우리나라의 견조한 펀더멘털 이라면 때문이라면 양호한 상황인데, 그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의구심 때문에 저는 같이 하락하지 않고 밑으로 버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기관이 26일 이전에는 매수세를 가져오고 있던 것을, 현물 매수세 가져온 것을 이제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 받기 전까지 또는 연말 직전까지 쭉 매수해오던 것을 이제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세 넣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내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잘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그에 비하면 외국인 또 매수세가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물, 외국인 매수세 쭉 들어오다가 전일은 5,7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매수해뒀던 거 매도세로 돌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초에 가볍게 위로 띄우는 시도 나오면서 선물도
그동안 모아놨던 거 팔아채끼고 밑으로 만약에 세게 때리고 기관이 현물을 안 사주잖아요. 조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위로 약간 땡기면서 그죠?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역량이 요인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대번에 때리진 않는다고요. 위로 가는 척할 때 선물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뒀거든요. 이거를 청산해내는 조짐이 나오고 기관이 여기 올라갈 때 개인들이 사들이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넣으면서 위에 올라갈 때 기관이 매도세 넣는다든지 하면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기관 외국인들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내년 계산하게 되면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30분 남았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0분만 지나면 시장이 끝나는데 1년 농사가 끝나는데 밑으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대박 깨겠습니까? 그죠? 올 연말까지는 적당히 들고 갈 것이라는 거에는 닥터K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윈도 드레싱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 말씀드렸고 배당락 때문이라도 그 이전에 현물 매수세에 들어왔던 거 배당락 지나고 난 다음에 기간이 현물 매도세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윈도 드레싱 내지는 배당락 배당 취약이 의한 부분에 좀 가공적으로 억지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연초에 강한 랠리 못 나오면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진다. 왜? 미국과 디커플링 유럽과 디커플링 미국 유럽이 그렇게 밑으로 깨지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펀더멘탈이 좋아서 안 깨진다? 그렇게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잘 좀 살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코스피 한 9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800억입니다. 코스닥도 한 250억, 22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시장 하방을 좀 받치고 있는데 내년 연초에 프로그램 매도세를 확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나오면 밑으로 처집니다. 그거 조건들 잘 염두에 두십시오. 자, 종목별로 보면 바이오주, 야, 한미약품 괜찮다 그랬는데, 그죠? 가죠.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죠. 바이오메드 괜찮다 그랬어. 야, 갑니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죠? 야, 창의는 아까 뭐 오리온 원래 들고 있지 않나? 야, 그래도 뭐 크게 수익권은 아니겠네. 여기 위에 인근에 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1%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1.46% 하락. 자, 전기전자가 전체적으로 약세고 자동차가 비교적 강세고요. 그죠? 자동차 강세 맞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도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기아차는 전일 정도 접근도 가능한 모양이고요. 자, 현대차가 조금 비교적 고점 부위니까 좀 더 쳐져주면 더 부담 안 가는 자리입니다. 자, 조선주들 조금 흔들림 있고, 그죠? 조선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동차주 가고 있습니다. 건설주 뭐,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간이 최근에 한 며칠 들어오고 있네요. 올라가고 눌려주면 조금 관심권에 두겠습니다. 삼성물산 별로고 LG유플러스 대번에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SK텔레콤도 참 좀 어렵게 만들었죠. 주가가 그죠? 그래도 다시 추세 복귀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주도주군에서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죠? 이제 주도주군으로 자동차 통신 정도. 통신 조선이 조금 약세를 이제 완전 강세에서 조금 강세가 좀 묻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와 함께 새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강 이런 건 관심 있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OCI 전일 지지하는 모습이 오늘 매수 포인트 나왔고요. 하나케미칼도 오늘 포인트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늘 아직 멀었어요. 다음 월요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은 개장 안 하겠습니다만 목요일 수요일입니까 그때 개장할 때 한번 지지 된다면 양봉 선다면 관심 있게 한번 볼 정도는 됩니다.
나머지 일일이 보지 않아도 그만 해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NC소프트가 조금 처지고 있네요. 자, 오늘은 통신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의 비교적 강세, 그리고 자동차가 비교적 강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거 한전 같은 경우도 괜찮아,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지 보자면, 자, 오늘 수도 뺐으니까 그냥 그만입니다. 밑으로 크게 안 처졌다는 거에 대한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자, 그 다음 그레일에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 21만 8천권 안 깨야 돼요. 다행히 안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치의 모습.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변곡점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됩니다. 23만원권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밑으로 좀 처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반등세 나오지 않으면 밑으로 처지기 쉬운 모양들 다 이루고 있고, 여기 지지권 74,000원에 지지권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곡점 구간입니다. 한미약품은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임상실험 실패, 시장에서 별로 안 치주는 것 같아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 가져볼 겁니다. 눌려주면 44만원권까지 눌려주면 이제 매수도 가능한 권역권대로 진입했다. 종근당도 여기 단기 박스권, 바이로메드, 종근당, 한미약품, 그러니까 바이로메드가 눌려주면 최고 좋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종근당 이 정도의 바이오주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한양행 별로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신라젠 별로입니다. 76,000원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있어요.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HLB 별로입니다. HLB 83,000원권 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드 죽입니다. 그죠? 이야, 여기서 올라간 거 보십시오. 사지를 못해서 그렇지. 기회를 안줄것 같네. 기관에 싹쓸이. 그죠? 야, 눌려줘야 되는데 손만 빨아야 될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여기 단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54만원권과 60만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박스권. 메디퍼스트 76,000원권 정도에 저항 예상되고 있고, 그 이전에 74,000원 여기 권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또 밑으로 힘없이 처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넥신 별로고요. 21의 저항. 코롱티슈진 5% 이상 강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앞에 단기 박스권 정도입니다.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뭐 크게 관심 별로 가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코롱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박스권. 자, 그에 비하면 수소차에 관심이 좀 있어서 한두 종목 넣었는데 일진다이아 올라갑니다. 그죠? 눌려주면 하락을 했을 겁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제가 뭐 올라가라 하는 거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위에서는 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언제? 눌려주면 접근 가능하다.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 익혀놨다가 이렇게 눌려주고 양봉 나오는 지지하는 조짐이 보이면 사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강하게 돌파할 때못 따라가면 눌림목 줄때 반등 나올 때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모든 논리가 그렇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눌려주면 따라가라 했는데 안 눌려주니까 못 따라가는 것뿐이지만, 그렇게 접근했던 것들이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뚫었을 때 눌려주면 따라가라. 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여기에서 사라고 말을 안 합니다. 위에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눌려주면 한다 그럽니다. 돌파 이후에 이제 눌려주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요. 야, 자꾸 여기 밑에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자꾸 할려 하지 말고요. 이평선 돌파할 때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 오히려 따라갈 때, 여기는 조금 단기 고점의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 눌려주면 여기가 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더 좋은 포인트라고요. 그죠? 그 이러한 포인트 하나만이라도 눈에 딱 익혀놓으면 나중에 매매하실 때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NC소프트도 좀 있으면 기회 오는 거 맞고, LNF. 그냥 N. 자, 하락추세 이제 돌파해내려는 시도가 있는데 60일 딱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왔다 갔다 내지는 올라타면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올라타면 오케이 돌파했어 눌려주는 거 보고 이평선 다 돌려내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 여기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잘못 따라가면 밑으로 쳐져요. 내일 잘못 따라가도 잘못하면 쳐져요. 올라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는 시간 좀 가지시라.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기관 외국이 막 싹소리 들어오네. 배터리 관련주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걸 기다리면 돼요. 이제 하락추세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은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중요한 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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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저도 가끔 지겨울 때가 있는데 반복해도 그것이 과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 거 접근하지 마라. 반드시 우상향으로 틀어낸 거 접근해라. 기관 외국인 사는 거 접근해라. 현재 주식 시장의 시장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아라. 수익은 잘 챙겨라. 손절은 과감하게 해라. 미련 가지지 마라.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 농심 돌려내고 있고, 오뚜기 돌려내고 있고, 뭐 밑으로 좀 쳐졌던 거 반등세 정도까지 놓으니까 되게 나쁘다고는 할수 없으나 그렇다고 뭐 그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음식료 그죠? 오늘은 남북 경협 관련된 주식들도 하락폭 컸던 거 조금 반등 시도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현대건설은 좀 처졌기 때문에 좀 별로예요. 이거 이제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준 걸 확인해야 돼요. 현대로템 그만. 현대엘리베이는 괜찮네요. 눌려주면 뭐 그죠? 접근 가능하는 구간까지는 돼요. 나머지는 뭐 별로예요. 대아TI도 강한 반등 이후에 박스권 이룬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처지고 있고 에코마이스트도. 자, 엔터테인먼트 주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 여행주도 뭐 별로고. 대한항공 뭐 나쁘진 않은데 쫓아갈 정도는 아닙니다.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5일선도 돌파 못하고 있고, 코스닥도 20일 저항권, 강력한 저항권에 있는 오늘 폐장일입니다. 자, 닥터K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주가 하방 경직성 이루고 있는데 다른 해외 지수에 비해서 너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다. 좀 억지스럽게 붙들어 놓은 거 아닌가. 물론 다우존스와 우리나라의 큰 지수는 흐름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지우가 우리 채팅방에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뭐냐? 다우존스는 이렇게 많이 올랐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와도 이 상승폭에 비하면 한382 정도 뺏기도, 조정 안 받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하죠. 우리나라는 미리, 고점 부위에서 제법 낙폭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고점 부위에서 제법 낙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는 할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큰 시장에 전 세계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잘 버티내지 못했거든요. 같이 막 쳐줘도 쳐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억지에 가깝게 좀 부드러났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연초에 긴장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배트를 짧게 잡고 짧게 차익 실현해 나가고 비중을 적당한 소규모로 해 나간 시간이지, 시점이지,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나면 이제 제법 긴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연차 끼고 31일 날 쉬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해서 제법 길게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말, 올한해 한번 잘 돌이켜보시고 내년 한해또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가 한번 계획 세워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탁트케이도 내년 또 새로운 목표 세우고 여러분들과 열심히 저 높은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그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탁트케이 모든 방송들, 실시간 방송들, 녹방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뷰라든지 종목 선정에 대한 확률 등다 여러분들 검증 한번 해보시고, 닥터K와 같이 한번 해보겠다 싶은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죠. 구독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SNS로 좀 추천도 해 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오른쪽 중단에 보면 꼽혀 있습니다. 꼽혀 누르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실시.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 좀 해주시면 닥터K 또 힘이 나겠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좀 열중시도하고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공부해 오신 분들도 계신데, 만약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이다 하시면 추천 방송 말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엑기스 주식 상처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수고 많았습니다. Happy New Year!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